타목시펜 복용 중이시고 여러 가지 피임, 사실 타목시펜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피임약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드시고 계신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타목시펜을 복용 중에는 반드시 피임 기구를 이용한 피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콘돔이나 혹은 배리어 방법을 이용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피임을 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피임약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방암과 관련된 유전자, 브라카가 유명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 주세요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브라카 유전자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던 TP53 유전자가 있고요. 또 P10 증후군과 관련된 카우덴 증후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P10 유전자도 있습니다. P10 유전자는 이렇게 머리가 좀 큰 대두증을 특징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용종들이 생기는 그런 병이고, 갑상선암도 많이 생기고 유방암도 많이 생기는 그런 병이죠. 아까 말씀드린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은 유방암도 많이 생기고 뇌종양도 많이 생기고 류키미아, 혈액암이죠, 아니면 림프종 등등도 많이 생기고요. 또 우리 부신에도 암이 생기는 그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암이 생기는 그런 증후군을 리프라우메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카 유전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유전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저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에 유방암 2기 진단받고 뒷뼈 4번 뼈에서 검은 점이 발견됐고, PET CT 찍고 MRI까지 찍으라고 했고, 키스칼리랑 페마라정 복용, 뼈 튼튼 배주사도 전이라고 진단이 되셨군요. 네. 요즘 굉장히 좋은 치료약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페마라만 드셨을 상황인데 요즘은 키스칼리라는 좋은 약이 또 나오고 있고, 또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주사도 맞고 계시다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뼈전이, 거기 한 군데만 있는, 목 뒷뼈에만 생기는 한 군데 생기는 뼈전이라면 다른 종류의 전이 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호르몬 수용체로 1년 6개월 전에 양성으로 수술을 하셨고, 정기검진에서 뼈스캔 이상은 없었는데 척추뼈에 통증이 생기셨대요. 골다공증으로 주사를 맞으셨고 생긴 것 같은데 타목시펜 복용하는 경우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척추뼈에 뼈저린 증상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척추뼈에 통증은 저도 있고 정말 많은 전 국민이 척추에 통증이 있죠. 그래서 뭐 디스크라든지 혹은 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그런 것들의 증상인데, 일단 척추에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이는 아니다. 척추에 만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선생님 만나셔서 뼈 전이 여부에 대한 검사를 뼈스캔 해보시고, 필요하면 MRI나 혹은 PET CT 같은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통증이 최소한 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그럴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그렇게 잠깐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사라졌다라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르몬 양성 미세침윤 유방암의 재발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낮다고 보면 되겠죠. 5년 생존율이 99% 가까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미세추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재발할 수는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권장하는 정기검진, 그리고 아마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실 텐데 호르몬 치료까지 꾸준히 다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인님께서는 아마 팔이 힘드신가 봐요. 저희가 유방암 환우분들이 수술을 하시면 상지 기능 장애가 생기는데 팔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마인님께서는 저랑 양은주 교수가 함께 찍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유방암 팔팔하게 관리하기라는 또 영상도 비욘드에서 찍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방암 환우분들이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이런 팔의 운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팔의 움직임이 평상시에는 이 정도 들었는데 수술하고 나서 여기까지밖에 못 든다, 그러면 이건 비정상이죠. 그래서 수술 전에 운동을 자꾸 해서 수술 전만큼 이렇게 올려서 양쪽에 대칭이 되도록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요. 그 운동의 방법은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에 관한 두려움이 큽니다. 이 몇 년이 지나야 재발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야,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유방암은 재발률이 조금 낮지만
하지만 재발률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진다라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고, 호르몬 수용체 음성이면서 모두 음성인 삼중 음성 유방암이나 허투 양성 유방암은 주로 2, 3년 이내에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4, 5년 뒤에는 잘 재발하지 않는,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재발률이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재발률은 높지만 또 2, 3년 내에 재발하는 암도 있고,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암은 굉장히 시간이 지나도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아는 환우분들 중에서는 10년 혹은 20년 뒤에 다른 곳에는 재발이 전혀 없는데 뼈에 전이가 생기신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셨어도 정기검진, 의사하고 이제 5년 지났으니까 난 빠이빠이 하시면 안 되고, 유방암 전문의는 평생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과 진료를 꼭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아주 큰 병원에서는 5년 지나면 아예 오시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유방암 전문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기검진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재발에 관련된 두려움 많이 크시겠지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운동하는 겁니다. 살찌지 말고 운동하기. 이게 어떻게 보면 항암치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운동 열심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기계마다 차이가 있는지, 통증에 대한 질문인데요. 검사 기계마다 차이가 있고요. 유방 촬영할 때 통증의 가장 큰 차이는 검사를 하시는 방사선사 선생님의 스킬, 기술에 따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좀 기술이 좋은 선생님은 좀 덜 아프게 찍을 수가 있고요. 조금 초보자라면 조금 더 통증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유방 조직이 상당히 치밀한 유방을 갖고 있는 여성들은 잘 안 눌리겠죠. 그래서 잘 안 눌릴수록 딱딱하니까 세게 누를수록 그 통증이 더 심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시지만 그래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0대이시래요. 타목시펜을 10년 먹나요? 5년 타목시펜 후 아로마테이저 억제제로 변경되나요? 폐경 수치에 다를까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폐경 수치에 따라 다르고요. 우리가 폐경 수치 검사를 해서 폐경이다 라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아로마테이저 억제제 같은 걸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10년을 드시기도 하는데, 무조건 10년을 먹는 건 아니라는 거, 재발의 위험이 높은 여성에 한해서 10년 동안 드시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